언더프레스를 하실 때 기본 자세에서 기본 자세에서 볼을 앞에다 얹어놓고 볼을 앞에다 얹어놓고 볼을 팔과 몸을 이용해서 위로 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위에 하십시오. 자, 몸과 몸을 사용해서 미는 방법입니다. 이때 주의할 점은 볼 밑에 몸 중심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. 몸 중심이 들어가서 미는 연습. 자, 이 연습이 이제 그 속달이 되고 나면은 짧은 그 거리에서 볼을 정확하게 보내는 연습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혼자서 이제 벽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연습이 되겠습니다. 패스 연습이 그 숙달되고 나면은 그다음 이동 패스 연습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. 그때 이동 패스 연습을 하실 때 가장 주의할 점은 기본 자세에서 이 높이가 움직일 때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하는 높이가 없이 그 자세에서 바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사니까.